자, 그래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얘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have you ever baked 구워본 적 있냐? 쿠키? No, I haven't baked cookies. haven't 만약에 여기에 A가 이 말을 했으면 No, I haven't baked 베이크드 쿠키즈 구워본 적 없다가 될 거고 Have you ever seen? 너본적 있냐? 그 영화 본적 있냐? 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뭐 여기에 No, I haven't seen it. 그거 본적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뭐 Have you ever tried? 뭐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Greek food, 그리스의 음식 뭐 음식 나오면 먹어본 적 있냐? 라고 묻는 거죠. Have you ever tried Greek food? 그리스 음식 먹어본 적 있니? No, I haven't tried it. 먹어본 적 없어. 계속해서 경험을 묻고 있네요. Have ever drawn your portrait? 너는 너의 자화상을 뭐 초상화니까 너의 초상화는 네 자신을 그린 거니까 자화상을 그려본 적 있니? 했더니 No, I haven't drawn it. 그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Have ever gone? 밴쿠버. 너는 밴쿠버로 가버려서 여기에 없니? 라는 거니까 얘는 들어갈 수 없겠죠.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ridden? ridden 스펠링 잘했고요. 그 다음에 elephant 셀수 있으니까 on elephant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져갔어. 생략할 수 없는 거. 이거야? 생략할 수 없는 거. 자, 이거 that을 생략할 수 먼저 that 생략할 수 있는 t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략하는 that. 첫 번째, 겉 만드는 대시, 첫 번째 조건이죠. 겉 만드는 대시며, 동시에 목적어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란 말이죠. 그러면 I know, 난 알고 있는데, that she is a liar. 그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는 것. 그니까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 no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하고 I think that he will win the race. 나는 그가 시합에서 이길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거 두개 똑같죠. I hope that I'll have a chance to meet him. 나는 희망한다. 내가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그를 만나게 될 기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마찬가지 hope의 목적어니까 이 이유로 생략할 수 있고요. I know, 내가 아는데, a man, 남자를 알죠? That is talking with my teacher. 나의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 이번에 대신 관계사입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아니 뭐, 동사가 있죠, 동사. 얘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하죠. 축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요렇게 밑줄을 걸었으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만 밑줄 걸어서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I guess that the stones will remain a mystery. 나는 추측한다. 그 돌들이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1, 2, 3하고 5는 다겉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문장. I read네요. This week.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번 주에 책몇 권을 읽었었다.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두 번째 read고요. read라고 읽어야죠. A few 뒤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a few 뒤에 복수명사가 왔는지 이겁니다. 맞고요.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Try. try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됐을 거고 노력하세요 to make a perfect drawing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노력해라 틀린 건 없고요 본문에는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it's a good place to visit in Seoul 자 요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착각하는 거 애들 있는데요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어떤 장소 이거 인칭 대명사예요 어떤 장소를 대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같은 거겠죠 경복궁 is a good place 경복궁은 좋은 장소다 훌륭한 장소다 to visit in Seoul 서울에서 방문하기 위한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이 경우에는 it을 쓰든 that을 쓰든 상관없어요. That is a good place 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밑에 나온 것은 이번에는 it is not easy.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To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 마무리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인칭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that으로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이거에서는 이미 매우 중요한 거라 해서 이거 별표 5개짜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I will travel. 내가 여행 갈 거다. To Spain. 스페인으로 during the holiday. 휴가 동안. 오케이, 뭐 어디 틀린 데가 없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during 어떤 것이 왔는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만족시키니까 틀리지 않았죠. 이걸 틀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5번을 골랐는데 어디 틀렸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그렇죠. Lucy가 walked around the courtyard in the morning. 오전에는 산책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본문에는 여기 because가 없고 대신에 여기에 so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비인칭 주어고요. that으로 바꿨을 수 없죠. 그래서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she stayed indoors 실내에 머물렀다. B&B에서 she enjoyed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써야죠. afternoon tea 그다음에 대여는 at the B&B 대신 맞죠. B&B에서 afternoon tea를 즐겼다. 그다음에 그렇죠. CJH 동사 선생님이 뭐그 단답형 문제든 서술형 문제든 항상 두 가지 얘기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동사랑 그다음에 명사를 써야 할 경우에는 그 녀석의 형태를 한번 고민하고 써야 됩니다. 동사는 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to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ing를 붙일 것인가, 뭐 이런 거고요. 명사는 뭐 단수형이야, 복수형인가, 어를 써야 되는가, 더를 써야 되는가 이런 거 신경 쓰라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 last winter I went to Laos. 라오스 갔습니다. 지난 겨울에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갔어요. We visited 방문했었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형 당연히 visit를 쓰면 되겠습니까? Visited a lot of beautiful temples and went. We가 생겼겠죠. We visited and we went to the night market. 야시장 갔습니다. In 뭐 빙팅 빙팅에 있는 then 그런 다음 we moved 이동했습니다. 강비행 and we went 리버 튜빙 리버 뭐 방에서 뭐 튜브 타고 노는 거 그런 거겠죠. We also enjoyed their traditional food. 라오스의 전통 음식도 즐겼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겠네요. 이거 가주어죠. 대수로 못 바꾸는 대시 이시죠. 그래서 it was a lot of fun. 엄청 재밌었어요. 뭐가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주어죠. 가주어. to try new things in a foreign country.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 명사적은 많이 재밌었다. it was a lot of fun이었다. I hope that 생략됐죠. I hope that I'll have a chance to visit이죠. 이번에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으로써 a chance to visit Laos again. 라오스를 다시 방문할 기회를 내가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